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두 실험맨들. 두 사람 모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군요. 패배. 이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식사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픈 모양이군요. 밥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을 반기는 것은 엄청난 위압감을 자랑하는 설거지거리군요. 아니 뭐 먹었길래 배는 고픈데 설거지는 쌓여있고. 이거 참 자취생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군요.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배달 요리를 시켜 먹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험맨은 직접 밥을 차리려나 봅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정확하게 계량하고 씻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퐁퐁이 묻은 수세미를 보면서 굳게 결의를 다짐하는 우리의 실험맨. 밀린 설거지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마침내 끝내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손 앞에서 초롱성 같던 식기들이 사정없이 씻겨 내려갑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냄비를 씻어낸 뒤 뒷정리까지 빼놓지 않습니다. 오랜 숙적과의 힘든 싸움을 해낸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실험맨. 고민 끝에 그는 배달을 시키기로 합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다 보니 어느새 주문이 끝나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춤을 추는 실험맨. 이 부안이 설거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중에도 없나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어 시간을 때우고 있군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밥이 다 지어진 모양이군요.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반찬을 꺼내기만 하면 되겠군요. 무엇을 먹을까 냉장고를 둘러보던 실험맨은 썰어두었던 스팸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반찬은 소중하니 하나 둘씩 정성스레 그릇에 담아줍니다. 해산물도 먹고 싶습니다. 저 멀리 서해바다에서 갓 잡아 끌어올린 돌김을 꺼내줍니다. 밥상에 김치를 빼놓으면 섭하지요? 보안이 잘 익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상을 차리기 시작하는 실험맨. 그 김치는 부족할 일이 없겠죠? 노력한 끝에 먹는 한 입은 그 무엇보다 맛있는 법입니다. 여기도 음식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 요리를 봤습니다. 복장을 보아하니 코로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얌전히 먹어주었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뿅 먹어서 썰어놓은 거지 겁이 제 맘을 알아줄 것 같진 않습니다. 치킨을 다 먹은 실험맨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노력 없는 성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배달을 시키면은 시간은 절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직접 밥을 해먹는 것도 부지런한 백성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